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달 동안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역학조사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방역대를 벗어난 범위 내에서 범위를 벗어나서 지금 살처분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1인시를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1인시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5일간 농림부, 환경부 우리 청와대 앞에서 5일간 1인시를 할 계획입니다. 유럽이나 설레로 와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매개체가 멧돼지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멧돼지가 30만 도가 넘기 때문에 또 일반 사람이 사는 집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멧돼지를 3분의 1로 절감을 해야 된다고 1년 전부터 주창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그 환경보호단체나 여러 가지 이유를 해가지고 환경부에서는 멧돼지 개체수 절감에 대해서는 정책을 펼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다른 전염병처럼 일정 기간이 입식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백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법률적으로 우리가 가축 전염병 예방법이나 다른 시행 규칙에서 법률로 정해서 우리 농가들의 생존권 보장을 저희들은 요구할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병장 정책이란 뭐냐면은 우리가 3kg까지는 그 저기 방역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살처분을 하게 되어 있지만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우리 농가들의 동의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10kg까지는 저희들 농가들이 다 동의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연천 지역 같은 경우는 특수성으로 10kg를 벗어난 지역에서도 전 연천군 전체를 살처분하기 때문에 이걸 전국 한돈 농가들이 앞으로 이렇게 방역 정책이 갈 것을 미리 저희들은 불안스럽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살처분 정책의 반대 정책이고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공기 전염이 아니고 직접 접촉에 의한 전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대로 3km 안에 살처분하면서 방역을 해도 괜찮기 때문에 원칙대로 지켜가면서 방역을 해서 농가들이 불안하지 않게 정부의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저희들은 요구합니다. 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이 됐을 때에는 수급의 불균형으로 갑자기 급등도 했습니다. 이제 고기가 출하가 많이 되고 있고 양이 많습니다. 공급량이. 그래서 지금 이제 도매 가격이 지금 3,100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농가들은 돼지 한 마리당 10만 원 이상 적자를 보고 있어서 앞으로 돼지값을 올리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께서 돼지고기는 안전하기 때문에 소비를 해도 괜찮아서 우리가 국민들이 돼지고기를 소비를 많이 해서 우리 농가의 아픔을 좀 달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득 안정자금이나 생계 안정자금이나 이런 부분은 법률적으로 저희들이 제정을 해서 농가들의 아픔을 달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꼭 해줘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 OI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멧돼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수의 방역 담당자, 그 시의보위원이라고 수의 담당자에게 권한을 위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한은 방역 담당자는 우리나라는 방역국장이 시의보위원, 방역국장이 시의보위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농림부로 그 살처분, 멧돼지 관리 일환화 정책을 환경부에서 농림부로 이관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다 이관이 아니고 그 OI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만큼은 멧돼지의 관리 정책을 수의 방역 담당자가 일어나 하는 게 지휘권을 갖는 게 맞다고 그 OI 규정에 그래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근절할 때까지는 이 멧돼지 관리 업무를 그 농림부로 이관해 달라는 게 원칙입니다. 한 번 농가 생명권을 보장하라.